어느 작은 병실. 거기에는 침대가 세 개 줄지어 있었고 새할머니가 요양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. 아이고 답답해.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고. 아유 나도 세상이 궁금해서 미치겠어 할매. 참 재밌단 말이야. 아이 창문 보면서 할매 뭐가 그렇게 재밌어? 아이 나도 보고 싶다. 부러워 부러워. 세 명 모두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는 환자로 하루가 지옥같이 지루했지만 제 구석 창가 쪽 할머니는 창문에서 밖을 볼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언제나 커튼으로 창문을 가리고 자기 혼자만 빼꼼히 내다볼 뿐 나머지 두 명에게는 창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. 아유 창 밖에 뭐가 있는지 우리도 알려줘 요순 할매. 아유 맞아 맞아 나도 궁금해 죽겠어. 항상 저 꼬마는 개하고 산책을 하고 있어. 오늘은 저 꼬맹이가 자기 할머니를 보러 온 것 같아. 참 귀엽네. 또 저쪽에는 커다란 아이스크림 가게가 생겼어.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두 명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. 아유 나도 보고 싶어. 아이 그냥 커튼 쳐주면 안 돼 요순 할매? 아이 맞아 자기만 맨날 보고 말이야. 안 돼 나만 볼 거야. 다른 두 명이 아무리 졸라도 절대 창밖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. 아유 만약에 요순 할매랑 자리를 나랑 바꾸게 된다면 같이 보자고 데칼매. 그래 우린 같이 사이좋게 오순도순 보자고. 그러던 어느 날 요순 할머니가 병을 이기지 못해 돌아가셨습니다. 두 할머니는 조금 슬퍼했지만 곧바로 그것은 창밖 세계와 만남이라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. 침대가 창가 쪽으로 한 개씩 이동되었습니다. 아이고 이제 내가 창문가 자리야? 할매 빨리 보여줘 커튼을 쳐보라고. 어? 그건 안 돼. 나만 보기로 했어. 그러나 창가 쪽의 할머니가 약속을 깨고 예전의 할머니처럼 커튼의 틈새로 혼자만 내다볼 뿐 똑같이 창밖을 보여주지 않고 자랑만 했습니다. 아이고 개가 참 예쁘네. 배신당한 할머니는 그녀가 약속에 깬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했습니다. 같이 보기로 해놓고 왜 안 보여주는 거야 이 할망구야. 완전 노망이 들었나. 약속 깼지 않았나. 이 할망구 약속을 해놓고 지키질 않아. 그날 밤 심장이 땡땡 내 약이 어디 있더라. 여기다 놔뒀던데. 백순이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더듬더듬 머리맡에서 약을 찾았지만 약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그날 밤 창가의 할머니는 발작으로 사망했습니다. 남은 마지막 할머니는 약을 숨긴 죄책감도 있고 창밖의 경치만을 생각했습니다. 할머니 이제 자리에 옮기실 거예요. 옆에는 다른 분들이 들어오셔야 돼가지고 창 쪽으로 이동해볼까요? 아이고 아이고 으차. 이윽고 할머니는 제 구석
창가의 침대로 옮겨졌습니다. 굴럭. 아이, 드디어 창밖을 보는구만. 이제 커튼을 볼까? 커튼을 열고. 자. 그리고 힘차게 커튼을 열자 거기에는 옆 빌딩의 콘크리트 벽이 모든 시야를 가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. 할머니, 커튼 치셔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옛날부터 옆에 빌딩이 있어서 창밖은 안 보인다고 항상 커튼 쳐놓은 거예요. 그럴 리 없어. 그 할머니들이 창밖엔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이스크림 가게가 생겼다고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. 그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 분들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실망하실까봐 저한테 비밀로 해달라 그러셨거든요. 많이 실망하셨죠? 그랬던 거였어? 미안해. 내 이름 김이름. 난 언제나 게으름을 피웠고 항상 건성건성 살아왔다.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었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다. 으름아, 이 아버지가 오늘 밤을 넘기기는 힘들 것 같구나. 내가 하늘을 뜨기 전에는 네가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내 재산을 너에게 쉽게 물려주면 넌 또 게으름을 피우겠지. 재산을 다 쓰면서 말이다. 자신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안 아버지는 유산을 쉽게 아들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으름이가 열심히 일하도록 마음을 고쳐먹게 하고 싶었다. 자, 이 편지와 열쇠가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산이란다. 이제부터 내가 없을 테니 건성건성 살지 말고 열심히 살거라. 아. 아버지! 김으름 씨는 재산 대신 한 편지와 열쇠만 유산으로 물려받았다.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.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가망이 없을 때 이 열쇠로 문을 열어보거라. 뜻밖의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그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해보았지만 김으름 씨, 잠깐 저 좀 보죠. 으름. 김으름 씨, 요새 출근도 매번 늦고 출근하면 그냥 영업시간 내내 잔다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어요. 어떻게 된 거죠? 으름. 지금 회사 실적도 김으름 씨가 제일 최악인 거 알아요? 으름. 저희 회사는 김으름 씨처럼 능력 없는 사람을 고용해 줄 정도로 넉넉한 회사는 아니에요, 김으름 씨. 해고예요, 으름 씨는. 당장 짐 싸서 밖으로 나가세요. 제가요. 또 게으름을 피우다가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다. 또다시 건성건성 살기 시작한 김으름 씨의 생활은 날로 궁핍해질 뿐이었다. 아버지,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요. 제 성격은 먹고 칠 것 같다고요. 그래, 아버지가 주신 이 방의 문으로 열어보는 거야. 곤란함을 겪다 못한 그는 편지에 쓰인 대로 열쇠로 방해문을 열어보았다.
그러나 그곳에는 유사는커녕 자살용 로프만이 천장에 매달려 있을 따름이었다. 아버지, 저 같은 건 죽으란 말인가요? 남자는 울분을 토하며 마음을 고쳐먹고는 더욱 열심히 일했고 아버지의 말을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기에 돈을 크게 빌려 사업도 해봤지만 아저씨 아저씨 장사 안 해요? 안 팔아 아저씨 저 배고프다고요 또 그놈의 건성건성 살겠다는 마음 때문에 김으름씨는 사업이 크게 망하고 말았다. 야! 김으름! 너 집에 있는 거 다 알아? 내 돈 안 갚아! 역시 평생 게으름만 피우는 나 같은 건 아버지 말대로 죽는 게 낫겠어. 남자는 마음속 깊이 절망을 느끼며 그 로프를 떠올리고 결국 그곳에서 자살을 기도했다. 그러나 갑자기 줄이 팍 끊어지고 천장이 무너져서 금과 돈이 쏟아져 나왔다. 안녕하세요.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를 연달아 하게 되었네요. 이번 편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가 많으면 다음 편도 생각해 볼게요. 자, 이제 해석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 이야기. 요양원에서 요순이 할머니는 커튼 사이에 얼굴을 넣어 자기만 창밖 세상을 보았습니다. 움직일 수 없는 나머지 할머니들은 밖세상이 궁금했죠. 그리고 건강 문제로 요 할머니가 떠나고 자리가 한 칸씩 이동되었습니다. 그리고 창문 밖세상은 창밖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 멋진 세상이 아니라 열 빌딩에 가려져 벽밖에 없는 답답한 세상이었죠. 그렇습니다.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이 실망할까봐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고 싶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. 두 번째 이야기. 그 방에 있던 로프는 자살의 로프가 아니라 천장에 열리는 스위치였던 것이었습니다. 로프를 당기면 재산이 우르르르 떨어지는 것이었죠. 그 안에는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었던 것도 모른 채 김으름씨는 죽어버린 것이었죠. 재밌게 보셨나요? 좋아요,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